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종목 받을까요? 아, 제가 EV 첨단 소재 그 하한가에 있어가지고 올라갈까봐 네.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뭐그 감자 뭐 뭐라 해가지고 그거 돼가지고 잘못 네. 들어가가지고요. 네. 지금 하한가로 이제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안 팔리네요, 지금요. 네, 하한가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내가 팔려고 내놓은 것보다 먼저 지금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대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리가 없죠. 오늘 이슈가 감자 쪽인가요? 예,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2대1 감자네요. 감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성은 아니죠. 좋을 게 없는 내용이고, 이런 기업이 한둘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는 많이 뿌려놨는데, 실적으로 여기서 많이 매도를 팔긴 했네요. 재료를 많이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관점인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비율이랑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채가 뭐 실적으로 자산 이 비율로 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얼마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중소형주잖아요. 그렇죠? 소형주거든요. 이슈 따라 몰이해서 대응이 간것 같은데, 1135원이 매수가세요? 1135원이요. 지금 매수가예요? 그게? 예, 한강, 예, 한강. 계속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걸어놓고 풀지 마시고요. 그냥 걸어놓고 파세요. 그리고 뭐 하한가가 연속성이 나올 거는 좀뭐 저도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업의 앞에 그냥 물량 자체가 다 털고 나갔다라고 하기엔 좀 시점으로 좀 애매한데, 역시 악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네요. 항상 좋은 호재가 있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뒤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은 이미 뭔가 이 앞에서 전조 증상을 알고 털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 이후에 어떤 뭐 다시 어떻게 되겠지 저쩌게 되겠지보다는 가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니까요. 저는 일단 매도를 걸어두시고 내일 쪽에 내일 그 다음 텀에서도 뭐 내일 제가 하한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걸어두시고, 역시 1135원대에서 한 5%대 손해 실보는 구간에서는 저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걸 기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자꾸 감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니까요. 이거는 계속 매도 걸어두시고, 내일 또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